벌써 20년 전 저희 가족 세 식구가, 그때는 이제 세 식구였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를 떠나서 뉴저지 메디슨으로 옮겨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한 학교에서 계속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감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우리 가족이 한 것 같지만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기꺼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분들로 인하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종종 기억이 나는 노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는 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또 한국 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 교인도 아니었고 또 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도넛 가게의 인도계 사장 부부였습니다. 당시 저희 박사과정에 비슷한 시기에 입학해서 전공은 다르지만 함께 이제 수학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수년째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작은 한 평 정도 되는 방을 주면 각 방에서 따로 이렇게 논문을 작업하다가 한 10시 정도가 되면, 한 밤 10시죠,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고파지고 수다도 고파지고 카페인도 고파집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문을 연 곳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도넛 가게였습니다. 그러면 네다섯 분 정도, 또는 때로는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체구가 자그마한 그런 사장 부부는 저희가 커피를 시키면 항상 도넛을 무상으로 공짜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또 커피를 다 마시고 대화를 다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면 이 종이 봉투를 몇 개를 온 목사님 수만큼 넣어서, 이 도넛을 넣어서 각자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냥 그 봉투를 들고 집에 가면 뭔가 대단한 상급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는 것처럼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보통 이 식품에는 유통기간이 있죠. Expiration date이 있습니다. 또는 shelf life라고 하는데, 도넛은 이 일반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다 전량으로 폐기합니다. 몇 년 전에도 기사화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던땡 도넛에 일하는 알바생이 그날 팔고 남은 도넛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보란 듯이 버리는, 보라고 그런 거였겠죠, 버리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 보고 비난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알바생이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폐기 전에 남은 도넛을 가지고 나가서 소방서와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는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막 버리냐라는 것에 이제 화가 났던 것이고,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대로 그렇게 나눠주었다가 누가 먹고라도 탈이 나면, 잘못되면 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낭비를 없애고 또 안정적으로 안전히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셀폰에 앱을 보면 지금 어디에 어떤 음식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어디에 가면 음식을 싸게 또는 공짜로 공급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가게 그 노부부와 가까워지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인도계였지만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밤에 오는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 목사들이 그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나마 나눠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그 도넛의 유통기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나마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두 부부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사했습니다. 한 5년 전에 뉴저지 메디슨 그 모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도넛 가게에 꼭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직도 계실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부부는 안 보이시고 일하는 직원에게 안 물어보니까 누구신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그런 기간이 사랑에 있어서는 열정적인 그 사랑에 있어서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의 한 유명한 대사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자기의 것, 생명의 일부라도 나누려는 그 희생의 수고가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노력할 때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그 사랑은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되는 수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당시 도넛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 뭐 미주에 또 한국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목회자, 교수, 선교사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모이거나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돈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그 도너츠 그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도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기억에 남는 이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손을 기꺼이 내민 분들, 직분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인데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그곳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자리로 이들을 인도 이끄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또 일용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주 오랜 동안 하늘만 보면서 살아도 충분했습니다. 하늘만 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기둥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떤 기둥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 땅에 심으셔서 그 중심으로 말씀과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또 가나안에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라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만 위만 바라보고 살던 백성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공평하고 균등하게 하루치의 양식이 내릴 때에는 빈과 부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자기 땅에서 그 땅에 소득을 쌓아놓고 살아갈 때는 분명히 빈자와 부자가 생길 것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눠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의 그 첫 시작에 너희는 7년마다 빚을 면제, 탕감해 주어라. 그 가족에게 빚 독촉하지 말아라 하시고 주신 약속이 그렇게 살면 너희가 땅을 바라보며 살 때도 그렇게 산다면 너희는 돈을 꾸어주어도 너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돈을 꾸임을 받으며 돈을 꾸면서 빌리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는 여러 민족을 다스려도 다스림 받지는 않을 것이 너희가 세우는 나라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 또 자매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태암 대츠라는 말은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인색한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백성들을 향해 바로가 가졌던 마음을 묘사할 때 완악하게, 태암 대츠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사람에 대한 냉랭함입니다. 담담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은 애굽에서의 완악함, 또 이 백성들이 지난 이 광야에서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서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주어라,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실천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닌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와 부모에게 그 세대에도, 오래된 세대에도 명령하신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 앞서 레위기의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두게 될 텐데 밭농사를 해도 모퉁이를 다 가져가지 말고 이삭을 다 죽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또 다음 땅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가이고 또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도 여러 번 듣고 참 존경하는 그런 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Journey to the Common Go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복음의 공공선인데 이 붙여진 부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입니다. 구약을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웃이라는 틀 속으로 다시 들여온다. 신명기는 경제를 독립적인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보지 않는다. 신명기에서 경제는 매번 이웃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었다. 신명기에서 이 경제란 살림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이웃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맞춰서 이루어가는 생활이 경제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웃을 위하여 손을 펴는 공공의 선을 위한 경제관을 계속하여 강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애굽의 방식,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도입하게 되면서 사람을 철저히 등급으로 나누는 계급, 그리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는 체계를 공고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의 시기는 철저한 계급과 체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신명기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명령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출퇴근길인데 그 매일매일 그 길을 오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 같이 버려진, 거반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지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 이 언약 말씀과는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제외된 것 같이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꼭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책무가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따뜻한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명령을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인이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근 삶으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그 신명기의 명령,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이웃 사랑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유통기한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갱신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이신 주님께서 역사의 마침 심판의 때에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보실 것은 단 두 개의 무리이지요. 오른쪽에 양의 무리와 왼쪽에 염소의 무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른편에 양의 무리와 왼편에 염소 무리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은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도전받고 계속하여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항상 오른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경제, 경영도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보다는 이웃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통제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살림입니다.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의 그리스, 이 헬라반도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발칸반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했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했어요. 사도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남쪽의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찾아오고 거기에 세워져 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그 교인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동당할 때에 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교회, 비교적 부유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교회가 가장 먼저 연보를 보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헌신을 다른 교회에 다 소문을 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북쪽에 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즉시로 연보를 모아서 보냅니다. 정작 연보를 작정했던 고린도 교회는 더 뒤처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실망과 염려가 됐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작정하고 하기로 했는데 1년이 되도록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었어요. 또한 염려도 됐어요. 대표적인 교회인데 결단하고 작정했음에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 연보라는 것은 헌금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와 또 이웃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그런 교인들이 모은 물질입니다. 그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닌 내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입니다. 연보의 크기는 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의 크기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섬김의 크기. 우리 교회는 아주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선교와 교육뿐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돕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 여겨집니다. 고 김기영 목사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제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도전받기는 항상 주변의 교회들, 이웃들을 돌보는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살림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248주년 미 독립기념일을 기억하는 독립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 7월 4일, 작년 정확히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습니까? 사실 이 조사는 또
작년에서 이제 정확히 20년 전에 2003년에 한번 했던 그런 조사입니다.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가? 2003년에 물을 때에 약 70% 되는 국민들이 네, 나는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작년에는 39% 역대 최저 수치로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미국이란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가?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건국의 때로부터 그 처음부터 지켜온 자유에서 이어지는 헌신, 자발에서 이어지는 기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신명기 명령에 기반한 겁니다.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는 그 희생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점 사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지키고 싶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것을 고수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세워진 새로운 땅을 밟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받은 은혜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흐르지 않고 다 자기 안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 자기 교회 안에 가둬버립니다. 내가 썩어서 버리더라도 나눠주진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유통기한을 만들어 놓고 나눔이 없는 겁니다.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 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의 의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에 이어지는 그 책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상실하고 다들 자기 사는 일에만 분주하지 않습니까?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라이프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입니다. 개혁적인 그런 교회인데, 그 라이프 철치 교회를 섬기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ink Ahead, Think Ahead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리 결정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베푼다는 착각입니다. 아, 저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베풀겠구나라는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연봉이 annual salary가 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7.7%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2만 5천에서 5만 달러의 사람들은 수입의 4.6%를 기부합니다.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인 사람들은 수입의 3.5%를 기부합니다. 7만 5천에서 10만 달러인 사람들은 수입의 3%를 기부합니다. 연봉이 10만에서 20만 달러인 사람들은 2.6%를 기부합니다. 인용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더 많이 베풀지 않는 것은 후함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나중에 후회지는 법은 결코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전에, 부요한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십시오.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내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것 같은 이 시대, 모두가 좋은 것은 자기 안에 거둬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성인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 항상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우리의 뜻을 교회의 뜻을 맞추고 마음은 부드럽게, 그리고 손은 여유롭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없애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받은 은혜를 세상과 사람을 향해 항상 흘려보내는, 그래서 내놓은 만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실 그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져가는 손이 아닌 가져다 주는 손으로 기억되는 인생,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